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불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불초는 습기가 촉촉한 땅을 좋아해서 산비탈에 습기가 조금 많은 땅에 무리를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봄철에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해서 화단이나 정원, 화분에 심어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린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꽃을 피우면은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길게 올려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꽃이 아름답고 하니까 주로 이제 화분이나 화단 정원에 심어서 관상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또이 꽃을 이제 약용으로도 이용을 하는데 건불초의 꽃은 약명으로 선복하라고 합니다. 맛은 쓰고 맵고 짜고 성질은 약간 따뜻한 약초입니다. 건불초의 꽃은 선복하는 이제 인체 내에 뭉친 것을 주는데 어혈을 풀어주고 또 가래나 기침도 먹게 하면서 딸꾹질, 터림, 천식, 만성기관지염, 급성 늑막염, 가슴이 항상 뭔가가 꽉찬 것처럼 답답한 증상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뭉친 기를 원활하게 순환시켜서 딸꾹질, 터림,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에 활용하는 효능이 있고, 입덧에도 특효약으로 쓰이며, 유암, 유옹 등에 활용합니다. 이제 꽃을 따서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은 가래를 삭이고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또 암치료약과 염증약으로도 쓰입니다. 또 소화불량과 터림이 심한 증세에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데에 약용을 하는데 4에서 12g 정도를 달여서 복용을 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에도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봄철에 이렇게 새로 돋는 어린 순을 데쳐 가지고 우려내고 맵고 짠맛이 있으니까 우려내고 간장이나 된장에 무치고 또 된장국을 끓여서 먹을 수가 있으며 건불초 한 가지만 나물로 써도 괜찮지만은 다른 나물과 함께 합쳐서 무쳐서 먹거나 볶아서 먹어도 좋은 맛이 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불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